지금 XLV 레이저 하기 전에 헬리오스 토닝 레이저하고 제네시스 레이저 이렇게 두 가지 듀얼 토닝 레이저를 했거든요. 그래서 듀얼 토닝 레이저 영상은 제가 예전에도 올린 적이 있어가지고 따로 오늘은 찍지 않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듀얼 토닝 셀프 시술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를 도포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XLV 혈관 레이저 시술을 해줄 거예요. 잘 보면은 아까 이렇게 저도 굵고 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부 깊은 곳에 좀 혈관들이 보여가지고 이런 혈관들을 좀 잡아주려고 오늘 시술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핸드피스는 XLV 레이저의 쿨뷰 핸드피스고요. 이 쿨뷰 핸드피스 중에 저는 1064 나노미터 모드로 혈관을 좀 치료해 줄 건데요. 혈관이 보이는 그런 모세혈관 확장증에도 효과가 좋고요. 얼룩덜룩해 보이는 뭔가 톤이 고르지 않아서 깊은 혈관들 보이는 그런 부분에도 효과가 좋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핸드피스를 가져다 대면 정말 차가운 느낌이 바로 쿨링이 되기 때문에 피부 화상 위험도 적고 그리고 통증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시술해 볼게요. 저는 마취를 바르지 않고 시술을 하는데요. 마취를 바르고 하셔도 좀 혈관이 많으신 분들은 좀 많이 따끔따끔, 뜨끔뜨끔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오른쪽 시술 들어갔고 왼쪽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홍조모드 시술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SFE 시술은 정말 할수록 피부가 많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토닝 레이저를 열심히 해도 뭔가 피부 톤이 밝아지는데 한계가 느껴지고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XAV 레이저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닥터 오드리의 CF 시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